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는 바사가 일으킨 쿠데타로, 바사의 뒤를 이은 엘라는 시므리의 쿠데타로 끝이 났습니다. 시므리는 백성들이 군대 주의관 오므리를 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아들 아합을 위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권력 사유화는 여로보암 왕을 넘어섭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6년 동안 디리사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사서 그곳에 왕궁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 때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지만 오므리 왕은 그 이전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오므리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최악의 역대급 우상 숭배 시대를 만듭니다.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하며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악행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만들고 북이스라엘을 최악의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를 벗삼아 갈멜산 대결을 3년 동안 준비합니다. 이세벨은 농사의 신이자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소출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절하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뭄의 징계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레위기 26장을 통해 제사장 나라 경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3년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갈멜산 대결을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 이어 시돈에 속한 어느 사르밧 여인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공개를 받게 하십니다.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이자 이세벨의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엘리야를 시돈에 숨기신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61일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7장.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